장사 타이틀을 획득한 3명의 선수들이 모두 확정이 됐는데요. 매화급은 결국에는 양윤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. 그리고 국화급은 임수정, 목마급은 정지원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 세 선수 뭐 씨름을 좋아하는 또 여자 씨름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많이 예상을 했었을 텐데 세 명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. 만나보겠습니다. 김보경 아나운서 만나주시죠. 네, 매화급 콜핀 양윤서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정말 믿고 보는 양윤서 선수예요. 네, 이 씨름을 할 때 웃으면서 하는 선수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만큼 긴장이 좀 안 되나 봐요. 제가 웃었나요? 아, 좀 이번 시합은 좀 즐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즐기지 못했고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웃었다니 다행입니다. 네. 네, 오늘도 역시나 이 영원한 라이벌 이현우 선수를 결승전에서 만났어요. 네, 그런데 이 내가 왕이다, 이대의 내가 왕이다라고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해 좀 오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? 이번에는 제가 예선에서부터 정말 힘들게 올라왔거든요. 4강도 힘들고 결승도 힘들고, 근데 제가 이 횡성에서 시합을 할 때 한 번도 우승 놓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 이제 감독님 새로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조금 그래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여기 행성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믿고 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실제로는 이현우 선수랑 친하잖아요. 아까 보니까 경기 끝나고 이현우 선수가 쫓아가던데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? 연우가 저보다 한 살 동생이거든요. 네. 야, 양서! 이러면서 저한테 따라오라고. 아, 잠깐 좀 따라오라길래 여기 협회 분이 막아줘서 안 따라갔는데 가슴 아마 맞았을 거예요. 네. 네, 두 선수 참 보기 좋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우승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어서 이 콜핑 임수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인터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오늘 경기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 항상 선제 공격을 꿈꾸고 멋진 돌려지기를 꿈꾸는데 항상 제 경기는 제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. 지금까지요, 장사만 무려 51번을 했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고 싶으세요? 51번 아니고 61번인데요.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일단 제가 씨름하는 데까지 이제 열심히 할 거고 점점 시합 때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시합 자체도 즐길 수가 있는 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보니까 같은 팀 김다희 선수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?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. 저 때문에 이제 계속 우승권 선수인데 저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가니까 저 그 제가 이기고 올라가면 더 부담도 많이 되고 같이 열심히 하는 관계니까 더 서로에게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어서 거제시청 정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사실 지난 설날 대회를 돌아봤을 때 그때는 데뷔전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우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좀 어떤 감정이 지금 듭니까? 그냥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거제시청 권민호 시장님, 이하 손현민 부단장님, 이하 그리고 저희 감독님 윤경호 감독님과 저희 동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네, 사실 정지원 선수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그냥 하루하루 제가 왜 씨름을 힘들고 지칠 때 왜 내가 씨름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씨름을 정말 간절히 좋아하고 원하는 게 느껴집니다. 오늘 우승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세 선수 모두 만나봤습니다.